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 언니, 오늘은 뭘 준비하셨나요? 아, 이제 동태 젓갈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와, 이렇게. 네,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조그맣게. 네, 동태 이거 지금 포 떠놓은 거 사온 거죠? 네, 포 떠놓은 거. 쉬운 걸로? 예, 네, 쉬운 걸로. 원래는 그 까가지고 이렇게 송송 썰어야 되는데, 이 다른 분들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포를 떠서 했습니다. 예, 지금 포 외에 그 저기 동태포 떤 거 떠놓은 거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저녁에 이제 살짝 절여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짜게 말고 짜다 이렇게만 절여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물만 조금만 빼면 그냥 있는 물 조금 빼면 돼요. 아, 소금에 절여 놓고 예. 하루 정도 있다가 예, 하루 정도 있다가 예. 이거를 왜 그 제사 지낼 때 같은데 이렇게 포 이거 하는 거죠, 이거? 네, 예, 그거예요. 그거. 네, 네. 그걸 쉽게 하시라고 이거 알려 드리는 거죠? 예, 예, 네. 쉽게 하시라고. 쉬운 동태 젓갈 담그는 방법. 예, 이 고춧가루 먼저 그러니까 절여 놓은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루 전에 절여 놓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짠기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간을 맞춰서 조금 절였다가 나중에 무치실 때 좀 더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아예 짜다 요 정도만 넣은 거예요. 고춧가루를? 네, 고춧가루 미리 물을 들이고 네, 고춧가루 많이 넣나요? 네, 조금 많이 들어가요. 생강이 조금 넉넉히 들어가야 돼. 생강가루. 생강가루. 그리고 마늘도 조금 넉넉히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냥 이게 황물엿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고창하고 남은 거라 황물엿을 쓰는 거예요. 젓갈 어렵지 않네요? 아, 어려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보다 맛이 있어요. 이래. 다른 젓갈 사서 드시는 거보다 더. 이제 젓갈 정도 돼가잖아요, 이렇게? 와, 젓갈 같이 예. 보이네요? 이 젓갈 이제 내일 가면 맛이 있어져요, 이게.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시고. 그냥 지금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 지금 드셔도 돼요. 지금 드셔도 뭐 맛없고 그런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뭐 들어가는 건지. 일단. 아, 그러니까 일단 하루 전에 네. 절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짜게 절이지 말고 짜다 이런 식으로 소금을 요거 생각해서 얼만큼 들어가면 된다는 거에서 드셔보시고 또 싱거우면 조금 이제 해실 때 더 넣으시고. 아, 그 전날 예. 절일 때 조금 들어갔으면 예. 이제 만들 때 조금 더 예.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 때 네. 이거 간을 보고 이게 덜 들어간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늘, 생강 고춧가루, 물엿. 예. 그만 들어가면 돼요. 아, 지금 다 된 건가요? 다 됐죠. 이제. 어머. 그러면 한번 먹어볼래요, 저. 여기다 하나 줘보시죠. 한 개만. 어떤 맛인지. 이게 얼마나 있다 먹어야 될까요? 아니, 그냥 내일 드셔도 돼요. 오늘 그냥 했으니까. 아. 고춧가루 물이 들어야 되니까. 네. 내일 해도 돼요? 내일 드셔도 돼요. 짜요, 싱거워요. 짜다. 예, 그러니까 짜다 그래야지 반찬이 되는 거고 또 젓갈이지. 아주 짜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맛있는데요? 이제 드실 때 깨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깨 넣으셔서. 제가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죠, 마트에서는. 이거는 우리 아버지. 아, 그러네요. 예, 우리 아버지 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예. 이북 젓갈이네요. 예, 이북. 아니, 이북 젓갈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드셔서 그대로 하는 거지 이북에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네, 맞아요. 예, 아버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드셔서. 아,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예, 동태 젓갈이네요. 네, 그렇죠. 와, 이게
저희가 저기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김장 때. 아, 그렇죠. 김장 때서부터 이제 겨울 내 이렇게 조금씩 해서 드리면 아버지는 이 젓갈만 드셔. 근데 이게 조금씩 해서 금방 해서 조금 드시고 또 다시 해서 또 드시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많이 해놓으시면 안 되고. 아, 금방 금방 예, 해서. 이거 지금 그 팩으로 하나 사갖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쵸. 제가 이거 이 팩 만 원어치 산 거거든요. 예, 만 원어치. 만 원어치 샀는데 꽤 많은데요? 많죠. 아, 여러분. 쌀 때는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쁘네요. 요렇게? 네, 요렇게 색깔도. 네. 요게 더 간이 들어가면 더 요렇게, 요렇게 정도 되겠죠? 아. 네. 내일 가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내일 가야지 맛있어요. 이게. 와.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동태 젓갈. 겨우내 드셨다는, 저희 아버지가 겨우내 금방금방 해서 드셨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네, 그런 동태 젓갈 여러분들 한번 담아보시고, 쉬우니까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드시고, 또 짭짤하게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자, 꼭 담아보시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